자, 그러면 오늘도 피할 수 없는 방과 후 정프로와 시청자가 함께하는 징징쇼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그 하나만 더 한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주가 급등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지금 방금 좀 확인해 보니까 S&P라고 이제 민간 발전 회사들이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 한전이 이제 그걸 구매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걸 S&P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뭐 민간 발전 회사들이 만약에 지금 원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가격 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비싸게 사달라. S&P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상한제를 도입하나 봐요. 가격 상한을.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를 할 때 만약에 네.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막 계속 올려서 구매를 해줬다면 한전이 다 그럼 그걸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비용 부담인데 그 위를 이제 막아버렸다는 캡을 씌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적자 폭이 좀 축소될 수 있다. 그게 되게 웃기게 돼 있더라고. 구조가 그죠. 구조가. 안 사면 안 되는 사주는 데는 딱 한 군데인데 이게 올라가면 계속 네. 이게 상방이 열려 있어. 네. 그죠. 근데 그게 대부분 발전 단가하고 연관이 있어서 네. 국제 유가니 이런 거 있잖아. 가스비 이런 거 올라가잖아. 그럼 태양광 발전하는 단가도 올라가.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응?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밭 같은 데다 막 그 꽂아놓고. 발전하신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그게 이제 수입이 느는 거지 그게 네,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이런다고 해서 뭐 흑자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적자 폭이 좀 줄 수 있다 흑자는 안 되죠 네. 구조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한전 이야기까지 네.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 징징이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약회사에 다니고 계신 모양이고요.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인데도 벌써 6천만 원 정도 투자. 와, 적자. 한약사. 예. 네. 한의사하고 한약사 다른 거 아시죠?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사, 오의사 다르듯이 한약사, 한의사는 다릅니다. 현재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같이 하고 계신데 어떤 종목들로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농부의 마음으로라는 닉네임 쓰고 계신 우리 20대 후반의 한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아주 잘하시다. 결혼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20대 후반이에요? 네. 조금 약간 좀 늙어 보인다고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아니 딸가님 고등학교 때부터 저 얼굴이었는데. 아니 난 딸가님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준수한 또 건실한 청년을 만나면 항상 네. 나이를 하게 됐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얼굴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저분들이 50대까지 저 얼굴이에요. 맞아요. 10대 후반부터 50대가 동안이 돼요 어느 순간. 사실 이제 한약사를 하려면 어? 너무 어려 보이면 그럼 아, 예, 맞습니다. 좀 중후한 게 좀 더 좋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 네. 예. 오늘 그 제가 그 아마존이라는 주식을 샀는데, 아마존? 예, 아마존. 해외 주식 샀는데 마이너스 35% 정도. 언제 들어갔어요? 제가 2021년도 6월달에 들어왔습니다. 21년 6월. 예. 우리 지수 기준으로 딱 고점이었네 그때. 고점, 예, 상당히 고점이었죠. 코스피 기준으로 딱 고점이야. 3,300. 상당히 고점이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래도 이제 지금 한참 많이 이제 떨어진 상황, 한 예, 30% 넘게 마이너스가 된 상황. 그 아마존만 고민이에요? 다른 종목도 좀 고민이에요? 아, 이제 그 국내 주식은 사실 그렇게 크게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제가 주식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2020년도 6월달에. 그 슈퍼게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박영옥 대표님 아, 농부 예 아, 그래서 그래서 농부예요? 예 그분을 되게 많이 존경하고 이제 좀 따라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배당 투자 그리고 뭐 소소히 기업이 이익이 나면은 또 주가가 오르도록 내리고 좀 팔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국내 주식은 조금 그렇게 걱정은 없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조금 걱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예, 그 현대자동차가 현재 한 마이너스 18% 정도. 아, 그 정도는 예, 양호한 그 정도 되는 비중이 조금 높아서 아, 예. 마이너스 18% 났어요 현대자동차? 78%요. 78%. 예, 그렇게 막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아, 예, 그냥 네. 거의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예, 예, 20만 원 정도 평당가가 예. 뭐 현대차 됐고 문제는 이제 아마존이다 이거죠. 예, 제일 큰.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서 아마존을 지금 고민은 얘를 정리를 할까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할까 아니면 예, 예. 뭘 살까 이런 고민이에요? 예, 그 세 개 다 있습니다. 아. 아마존에 전화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네,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아마존도 바로 직통이 있습니다. 아, 아마존 직통인데 좀 전에 카톡했어요. 아. 아마존 직통. 돈 필요하니? 요 네. 왔어. 아. 자, 그런데 주식 투자는 저 왜 시작하신 거예요? 아, 주식 투자는 이제 2020년도에 워낙 많이 광풍이 불다 보니까 저도 따라서 어떻게 됐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큰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할 때는 네. 2020년도 6월 달에 제가 시작했는데 그때가 약간 반등 올 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을 처음 샀는데 제주항공? 예, 17,000원대 사서 13,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주식 투자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박영옥 대표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고 그리고 한 작년에 저희 김동완 소장님도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이제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연을 아, 딱 듣고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 예, 본업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워라벨 없이 맛 먹고 안 마시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좀 큰 울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그때부터 아, 그때 감동을 좀 받으셨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아, 보험 볼수록 괜찮네. 성이 뭡니까? 아니 나이대가 참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죠? 딱 한 세 네 살? 20대 후반이면 서너 살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예, 오 아니 저 양반 저 사회사무원 저 평생 그 보약은 걱정합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보약. 평생 뭐 아유 누구야 농부 농서방 진맥 좀 짚어보지. 딱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마존에 대한 고민이 많은 아마존. 아마존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우리 김프로님? 뭐? 그 아마존 소울리스 영상이라고. 그 이제. 에버랜드에서 아마존 그 태우는 그 직원 한 분이 계신데 아우 그 아주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아, 두, 모르세요? 몰라. 아 아마 다 젖을 겁니다. 다 언니, 오빠, 형님, 누나 다 젖습니다. 아,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에서 하는 분인데 아. 아마 전조로 전전전전전전 다 젖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되게 그 한 몇백만 보셨어요 그게. 오. 굉장히 유행 많이 했던. 바로 퇴사각인데 그러면? 아니 근데 너무 그 인기가 끌어갖고 에버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이분을 아주 그냥 크리에이터처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자, 여튼 아마존 뭐 해외 주식을 뭐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염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아마존 제가 뭐 해외 주식은 잘 아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아마존도 이게 빠진 이유는 뭐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보고서 통해서 이제 봤던 건 결국 이제 인플레가 제일 문제였죠. 인플레, 물가 상승. 아마존이 지난 2년간 폭발적인 성장한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재택근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인터넷 뭐 쇼핑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고 또 거기에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네. 뭐 그게 이제 글로벌 1위잖아요, 사실. 글로벌 1위. 이쪽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나가다가 작년 여름부터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주가가 이제 안 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익성이 좀 안 나오니까 딱 그 사고 나서부터. 근데 이제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도 항상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어쨌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좀 스타일의 CEO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참 물러나지 않았나요, CEO? 그렇죠. 아니, 저기 네. 간다고 그. 우주 간다고. 우주 간다고. 우주 가기 위해서 동생하고 네. 우주 간다고 딱 물러나고 아, 멋있게 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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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뭐 배당이나 사실 이런 거보다도 아, 배당 거의 없죠 여기는. 네. 뭐 투자만 하는 거죠 계속. 네. 번 돈에 많은 거를 다 이제 캐펙스라고 이제 설비 투자 쪽에 아. 그냥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혜택 받은 것도 많이 있겠죠. 네. 워낙 또 저가에 많은 상품들을. 그러니까 아마존이 디플레를 만든 뭐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저물가. 네. 그래서 미국이 10년 나스닥 빅사이클이 온 것도 아마존이 사실 이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환경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아마존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이제 약간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이제 인플레가 오면서 환경 자체도 바뀐 데다가 네. 또 약간 고퍼지죠. 지금 여기 뭐 제가 보고서 보니까 그
2022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주가는 좀 빠졌지만 한 70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네. PER도 뭐 이렇게 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고 밸류 기업에 대한 이제 약간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인건비를 작년에 뭐 우리 한국의 카카오도 많이 올렸지만 아마존도 많이 어마어마하게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물류비 부담, 배송비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인데 언택트 시대가 끝나가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나올까?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의문 부호들도 네.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근데 더 많이 뽑았지. 네, 그죠? 많이 뽑았어요. 많이 맞아요. 뽑았지. 엄청 뽑았지. 아, 아니 우리 저 농부님은 예, 예.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사업 네. 보고서로도 좀 보고 네. 투자를 하는 편인데 미국 주식은 또 정보가 많지 않아서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고 대충 사업 파는 부분만 좀 몇 개 보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 작년 때쯤에 미국 주식이 하도 빅테크 네, 주식들이 그거. 그냥 사기만 하면은 네. 뭐 하루에 10% 7% 맞아. 8% 오르는 게 너무 네. 눈에 보여서 그냥 안전하게 투자를 그러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연도 좀 있습니다. 아, 네. 아, 뭐 미국 주식인데 뭐 미국 주식은 그쵸, 계속 오르잖아. 예, 네, 그렇게 예, 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조정 받아도 또 가던데 뭐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예. 쌓이니까. 그렇지. 아, 그리고 또 약간 확증 예, 그렇죠, 편향이 생겼지. 사실 예, 예, 너무 맞아요. 오랫동안 쭉 선형으로 오르다 보니까. 예. 맞아요. 응? 예. 그죠? 내가 팔면 예, 예, 빠질 거라는 그 공포감이 엄청 커진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아마존이 6월, 7월쯤에 이제 어닝 쇼크 때문에 마이너스 13% 정도 빠진 날이 한번 있어요. 하루에. 예,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 그때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딱 했는데 근데 그때 고민한 종목이 테슬라랑 고민했어요. 테슬라는 그때 당시 600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샀단 말이에요. 아마존을. 아마존을. 근데 테슬라는 1200달러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존은 근데 오른 것도 없이 쭉 그때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니까 제가 지금 그 테슬라 사라고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대학원 제 동기가 사라고 네네. 했는데 그 사람은 테슬라 많이 투자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직도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600슬라 됐어요. 아 예, 맞습니다. 한데 어쨌든 많이 갔다 이제 내려온 많이 갔다 내려온 거니까. 거기는 어쨌든 똔똔은 천대 갖고 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35%. 왜 테슬라가 가고 아마존이 못 간지 혹시 압니까? 아마 그 테슬라는 좀 변화하는 혁신 기업. 이거 그게 눈에 보이니까 실제로 뭐 스페이스X도 아니에요. 당신이 있고. 사서 그래요. 내가 사서 그런 겁니다. 맞는 것 같아. 아마 당신이 존버해서 아마. 아마 존버해서 아마. 아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근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 좀 안 좋은 건 맞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은 좀 되시긴 하겠다 지금 그죠. 너무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약간 요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 정도야 30% 미국 주식 빠졌는데 이제는 뭘 타야지. 요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실 텐데. 예. 물 탈 돈은 있어요? 아 예. 현금 마련해 놨는데. 근데 이제 이 아마존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이제 좀 주가 아, 주식을 보면서 좀 좋아야 되는데. 점점 미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물을 타려고 해도 뭐 좀 타고 칠고 그런 것 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하는 사업이 좀 다양해서 원래 주식이란 게 미래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성과 그런 걸 좀 약간 기대 심리로 사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존은 좀 하는 사업이 다양해서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워낙 그 물류 쪽도 있고 이제 뭐 전자 그런 것도 하고 AWS 예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이스 아 그 뭐냐 그 블루 오리진 우주도 가고 그리고 리비안도 있는데 네네네. 아 그래서 어떤 걸 제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물류 쪽이 아무래도 지금 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근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좀 떨어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마존이라는 주식도 결국에 인건비도 엄청 많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 10년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항상 바뀌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존도 점점 다운돼가는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혹시 본인이 이거 살 때 예, 예. 얼마까지 떨어지면 난 팔겠다 혹은 얼마 이상 되면 나는 팔겠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 그게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아, 둘 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기준은 없고 제가 어쨌든 믿고 사는 종목이기 아, 때문에 예, 손실한 거는 뭐 바이오 주식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본 적은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건
이런 주식들은 손절 라인 잡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괜찮습니까 저런 투자? 근데 사실 약해 조금 30몇 프로 갖고 징징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아이지 약하다. 아마존으로 마이너스 35%면 징징 영어로 그렇죠. 징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손해 본 거지 사실. 시총 거의 시총 1위였던 회사죠. 아 예 맞습니다. 아마존이 그럼 미국에서요? 한때. 아 그래요. 제프 베조스가 한때 세계 1위 부자. 아 예 맞습니다. 반토막 났죠 이제 부자로 주고.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지금 아마존이 한 30몇 프로 이상 이렇게 빠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들은 이제 그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한 두어 가지 해드리면은 이건 뭐 예를 들면 누가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네네. 신입사원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신입사원이 현장에 시애틀에 있는 신입사원 들어갔더니 회사 문화가 되게 툭툭하더라. 제프 베조스가 강조하는 여러 가지 그 교훈이 있어요. 그중에 아주 독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근검절약. 회사 이면지를 쓰는 정도의 분위기. 세계 최고의 IT 회사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근검절약이야. 그래서 이제 구글과 애플과 페북 같은 데하고 기업 문화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험불하다는 거지. 아마존이. 아마 여기가 아마 이제 저런 배경인 것 같아. 뭐 원래 책 팔고 뭐 그런 걸로 시작했잖아. 네네네. IT 기업화 됐는데도 그 제프 베조스 자체 성향이 그렇대요. 아, 성향이. 그래서 그 아마존의 카페테리아가 되게 유명해요. 어떤 거요? 공짜로 안 주는 거. 직원 카페테리아에서 공짜로 주는 건 바나나 하나 딱 하는 공짜로 준다. 그래요? 다 사 먹어야 돼. 아. 그리고 나한테도 선물 한두 개 보냈는데 네. 아마존 직원이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도 되게 슬림해. 아 그래요. 그 혜택을 주는 거 굉장히 슬림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범위한 큰 사람 내 그걸 들으면서 야 여기가 노동 집약적인 회사라서 그렇구나. 만약에 수십만 명 근로자가 있는데 야 그거 혜택 하나씩만 줘봐. 그 사람들이 종이 한 열 장씩 써봐 막. 그런 문화가 있다. 근데 아마존 직원들이 제프 베조스를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물어봤거든.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프가? 막 그 친근한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니고. 근데 약간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이 생각하는 제프 베조스는 굉장히 현명하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전 버전이긴 한데 지금 이제 간뒀으니까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대신 제가 이게 볼 때는 야 성장의 한계가 있긴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고용을 그렇게 계속 하니까 무겁죠. 무거워지지 네. 아무래도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AWS가 이제 성장 동력인데 이것도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특히 MS의 어떤 추격이 굉장히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로컬에서 AWS를 하려는 회사들이 뭐 벤처기업 중에 메가존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아졌거든. 네. 각국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네.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로컬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을 과연 그렇잖아요. 우리도 네이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 네이버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녹록치는 않겠다.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미국의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에 그렇지만 뭐 이 턴오버 사람의 턴오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 아, 그 동네가. 아니, 그쪽에. 왜냐하면 그게 독특하게 내가 보는 견제에서는 주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차, 2년 차 들어갈 때 그 그랜트라고 하는데 주식을 얼만큼 주는가 이렇게 정해져 들어가거든. 그런데 네. 2년이 지나면 주식의 포션이 늘어요. 그래서 월급을 주식으로 대체 그때 현가로 주는 거거든. 스탁옵션 이런 게 아니라 네. 월급 연봉의 어느 부분은 주식으로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월급 500이면 100은 뭐 주식으로 주고 이런 그렇지. 식이에요? 그렇지. 근데 주식에 대한 전망이 좋을 때는 그게 페이버인데 주식에 대한 전망이 안 좋으면 그게 안 좋은 거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팔아.
아니 그게 왜냐면 그 주식으로 들어오니까 네. 사실 인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되게 크고 좋은 회사로서의 어떤 그 평생 직장이 아니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턴오버가 굉장히 높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미장 팔고 국장으로 갑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장, 네, 국장으로 와요. 아니 좀 좋잖아. 이렇게 정보 많이 열려 있고. 아 너무 네, 맞아요. 제가 좋은 또 기업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바이오 쪽은 또 정프로가 꽉 잡고 있고. 네, 한번 네. 미쳐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국장으로 갑시다. 국장으로. 네. 아마존. 근데 여기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계시네.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삼성전자가 사면은 주식 사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우리 국내 주식 1등 주식에 투자도 하면서 돈도 주면은 너무 좋다. 최고지. 예, 그리고 우선주가 더 그 주가가 더 저렴하니까 더 배당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평생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사면서 그냥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약간 좀 공격적 투자자야 아니면 좀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전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이 같아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볼 때 아마존과 테슬라 두 개 중에 고를 때 아마존을 골랐죠? 예 네, 맞습니다. 딱. 맞아. 딱 전통 한의사의 그 한의사. 한의사. 네. 나랑은 안 맞아. 보수적인. 만약에 그때 그게 이제 한의사가 아니시고 만약에 IT 쪽에 뭐 이런 개발자였다 그러면 테슬라를 골랐을 가능성이 훨씬 그쵸, 많지. 네? 그죠? 그게 너무 아쉽죠.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이제 진행한다고 해서 뭐 자사주 매입하고 그런 게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분할을 하면 개인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또 굉장히 많이 수익이 오를 그러니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강세장일 때는 이게 증폭제가 돼가지고 팍팍 더 올리는데 약세장에서는 그냥 반짝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아 지금 35,367분이 남아 계신데 이왕 남아 계셔 남아 계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오늘 네? 오늘입니까? 남아 계신 분들에게 행운이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제가 네. 아까 계속 카톡 하는 거 보셨죠? 네. 어디랑 했을까요? 아, 여러분 남아 계시면 남아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남아 계세요. 네. 남았을 5분 정도면 끝나니까. 네,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네. 자, 그래서 우리 농부님은 아 처음에 배우신 게 어쩌면 그 농부 주식 농부분께 영감 많이 어떻게 주식 농부님 한번 소개해드려 한번 만나보실래? 너무 좋죠. 네? 너무 큰 영광. 주식 농부님 만나는 게 꿈이에요. 네. 책도 되게 많이 다 사서 읽었고 되게 스타일을 그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주식으로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이죠? 너무 있었습니다. 너무 있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예전에 그 여성 할당제 토론 하실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는 정프로한테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공중파 진출이 좌절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농부의 마음으로 일단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좀 있고 국내 주식은 뭐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네. 것 같고 약간 뭐 마이너스 정도 기준인 네,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존 이것만 잘 해결하시면 되는데 아마존은 정프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시기 물타는 시기. 네. 항상 우리는 물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워터 쉐이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워터 쉐이커. 항상 물을 타야 돼. 돈 본 족족 빠진다 싶으면 더. 제가 어제 매드팩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매드팩도 아, 얼마예요? 마이너스? 자, 지금 오 회복됐어. 마이너스 7.76. 예. 네. 여러분 이 얼굴 보시죠. 마이너스 7% 깨지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 정확하게는 어제 들어간 것만 마이너스 7이고요. 총 다 더하면 마이너스 60이 넘습니다. 네. 야. 그런데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럴 때 웃는 게 인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장 기업 운영하는 저 경영진 분들 진짜 에? 잘해주셔야 돼요. 이런 투자자들을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또
돌아서면 냉담해집니다. 한번 돌아서면 10년 동안 네. 안 들어와요. 내가 뭐 팔고 그 쌍용 팔고 나서 얼마 동안 내가 쌍용? 아 근데 너는 쌍용 판 다음에 쌍용이 주주동기 되더라. 아 진짜 난 너무 섭섭했잖아. 깜짝 놀랐잖아. 와 쌍용이 그렇게 또 주주들을 그러니까, 이익을. 어? 점프로 나가니까 이렇게 주주들한테 잘해줘가지고. 잘해줘가지고. 아, 대단해. 끝으로 저 우리 여미사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김프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주식에 더 적성이 맞는 거랑 국내 주식이 더 적성이 맞는 건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는 좀 더 이런 사람이 하시면 더 좋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여미사님 뭐. 해외 쪽이요? 네. 그러니까 뭐 적성이라기보다는 야 대부분 제가 이렇게 아니면 좀 자산 분 배분을 위해서라도 좀 해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 일부는 뭐 네. 저는 저도 뭐 해외 주식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 이제 말에 많이들 가셨잖아요. 해외 주식만 너무 좋고 한국은 계속 빠지니까 그때 역시 미국은 무조건 빠질 때 사면 좋다 이 논리로 많이들 가셨는데 지금 또 반대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주식도 하시는 건 좋은데 뭐 우리 한국에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할 필도 되게 넓고 좋은데 문제는 그만큼 넓고 또 정보 얻기가 되게 또 힘들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특히 미국 주식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한국 주식은 그냥 이제 요즘에는 뭐 유튜브 검색만 해도요 뭐 다 알려줘요 그냥. 웬만한 기업 정보를 내가 그냥 굉장히 손쉽게 알 수가 있는데 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알려면 뭐 아마존을 제대로 분석하기도 사실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렇게 큰 기업 말고 작은 기업들도 분석을 한번 하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그냥 너무 쉽게 사셨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기보다는 미국도이나 한국이나 기업은 똑같거든요. 네. 아마존도 지금 인플레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비용 부담 전가 못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기업만 해야죠. 미국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내가 그러니까 좀 알 수 있는 투자하기 기업. 전에 미리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을 하실 땐 차라리 ETF 쪽이 낫다고는 보고 있어요. ETF는 굳이 뭐 기업에 대한 공부는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산업 정도 내가 좀 공부를 한다면 네.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공부를 방법이. 좀 많이 하시거나 좀 그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 주식이 저는 더 적성에 맞는 것 같고 아니, 나는 사실 네. 한국 주식 중에 내가 뭐 예를 드는 거야 네. 매드팩토, HLB 테라퓨릭스 사이언스 아닙니다. 네. 하여튼 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좀 네. 개별 종목들 있잖아. 그 개별 종목보다 지금 우리 농부의 마음으로님이 사고 있는 미국 주식의 정보와 정프로가 대부분 갖고 있는 한국 개별 종목의 정보가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예? 이 저 뭐야 더 맞냐 이거죠. 솔직히 그 이 정프로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은 정말 파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들은 얘기 차용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코스트코에서 쇼핑하면서 아이폰으로 에이. 친구랑 약속하는데 에이.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그러고 에이. 신발은 나이키 신고 아이폰은 에이. 에이. 룰루레몬 있고 비자카드 비자카드 결제하고 에이. 코카콜라 사고 그 뭘 모르죠 우리가? 하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어쩌면 미국 사람보다 이거 더 많이 쓰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에 접근하면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모를 게 아무것도 없고 아침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밤에는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또 샌드위치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해줘요. 이항영 교수나 장우석 대장님. 그러니까 정보가 모자라서 한국 주식을 한다라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배분을 잘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주식을 만약에 하려면 미국 주식부터 하는 게 맞다. 해외 주식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베트남. 사람이냐면 베트남 주식, 인도네시아 주식, 중국, 중국 이런,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부터 시작하는 거다. 네네, 쉬운 맞습니다. 과목이 미국 주식이다. 전에 다 말씀해 주셔서 저 다 새겨 듣고 있습니다. 아 역시 아, 듬직한. 아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사위 삼고 싶다는 분이 많습니다. 사위. 네. 여러분. 그 방송에서 보이는 아, 그러면 이미지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뭐 네. 아니 뭐 물건도 아니고 아니 많다니까. 근데 여기도 50대 저 주부들이 많이 보거든. 네. 아,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와 환상네. 연상도 괜찮으세요? 아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막 얘기할 때 얘기를 하나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뭐 그래. 사위 미래 얘기 나올 때 가만히 있다가 취소. 예, 연상 얘기는 갑자기 연습. 아, 이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 마지막 우리 영상 편지 보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편지. 네, 여자친구. 큐. 재영아 항상 사랑하고 지금 열심히 주식해서 돈 벌어갈게. 사랑해. 열심히 주식해서 돈. 아, 근데 진짜 20대 후반 같지 않은 진중함이 있네. 그렇죠. 아니 좀 네. 약간 성숙, 약간 좀 애늙은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중학교 때 얼굴이에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이게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아, 형님도 그쪽이에요? 어, 중학교 때 목소리. 어? 대신 친구네 전화해서 오늘 못 가는데요. 아니, 솔직히 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뭐 공부를 쏙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위권이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반에서 노는 애들이 항상 나한테 유혹을 했던 게 당구장 갈 때 나를 앞세우고. 왜? 일단 뺀지 안 맞으니까. 아.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줌마 나왔어요. 내가 뭐 어? 난 중학교 때부터 19금을 그냥 동네 재교봉을 아, 어렵지 않게 아, 여유 있게 봤지. 보통 이제 이렇게 목소리 부르는 친구들이 학교에 대신 전화해 주거든요. 아 오늘 우리 저 영진이가 아파갖고요. 네. 자 이제 우리 농부의 마음으로 주식을 잘 씨를 심고 잘 물 주고 잘 키워서 수확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아침 시간에 또 찾아주신 농부의 마음으로님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